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은 복음의 불모지이자 선교할 때 많은 제약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공산권 선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단체 사역이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천이 2%를 밑도는 나라 복음의 불모지 베트남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 복음화의 숨은 주역으로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라카미 선교를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이 선교 전략이 발전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남미까지도 중대한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라카미 선교회의 사역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는 현지인에게 맡기는 것. 비라카미 선교회의 사역은 베트남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운영은 현지인 목회자의 몫입니다. 베트남 공산정부의 제한된 종교정책은 비라카미 선교회가 교회 설립은 물론 베트남 현지에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을 목회자로 양성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사실상 전무했던 베트남의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 전략이었습니다. Đứng ở góc cạnh mục sư của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ôi nhận thấy rằng Hội Truyền giáo Vilakami ở Hàn Quốc giúp đỡ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rất nhiều trong vấn đề xây nhà thờ cũng như dạy kinh thánh. Chúng tôi ước ao học hỏi tinh thần của Hội Truyền giáo Vilakami ở Hàn Quốc.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한 감리회 선교사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라카미의 사역은 30년이 지난 지금 현지인 교회 276개, 선교병원 16개를 설립하고 현지 신학교를 통해 862명의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의 꽃은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NGO를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이제 베트남 현지에 종합대학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국 개국과 병원선 운영, 문화선교 등 베트남 현실에 맞는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또 이러한 사역을 통해 베트남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복음화를 완성해 간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를 정부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7개 대학.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이 16개지만 메콩강 지역에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치료해서 병원선 두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전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을 캄보디아 푸놈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한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의 선교적 열정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